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아침에 일어나면 이곳을 보면 참으로 기분이 좋은, 베란다, 발코니 미니 정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꽃들이 처음에 올 때보다 아주 만발하고요.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주 하루가 다르게 송이가 하나하나씩 피는 게, 너무 이뻐요. 요거. 라넌큘러스라는 꽃. 수국도 너무 이쁘게 꽃을 자꾸자꾸 피워주고 있고요. 제라늄도 아주 싱싱하고 예쁘게 꽃을 또 피고지고 피고지고 아주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네, 칼란디바도 그렇고요. 장미 허브도 아주 튼실하게 다시 새싹이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 집이 이렇게 항상 다육이든, 네, 꽃이든, 식물이든, 네, 옆에 있는 식물, 요것도, 요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게 수경재배로 지금 키우고 있는 식물인데요. 네, 예쁘죠? 벽걸이. 네, 이렇게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고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요즘에는 또 햇빛 주고 차각막을 해주면서 은은하게 달궈주니까 너무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고 이제 물줄 때도 제가 아주 이번에는 초강력 영양제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그동안에 뭐 식초, 달걀, 칼슘 영양제부터, 뭐 바나나 껍질 영양제, 쌀뜨물 영양제, 쌀뜨물 이엠액 영양제, 이런 것들을 모두 만들어 갖고 아이들한테 줬는데 모두 다 효과는 있지만 요번에는 그 영양제보다 아주 초강력 식물에 줘도 좋고요. 상추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키우실 때 줘도 좋고요. 이렇게 그 영양제 덕분에 저는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스파트필름, 금전수. 네, 요거는 제가 삽목해서 키운 건데요. 고무나무고요. 이게 스파트필름 변이종. 금전수. 이렇게 푸른 식물부터 또 요런, 저는 요런 벽걸이에 대해서도 그 영양제를 줍니다. 네. 여기 이 새로 들여온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영양제를 계속해서 줘요. 요 아이들도 물줄때 영양제를 섞어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와, 공개합니다. 어떤 걸로 만드는지 지금부터 영양제를 한번 여러분께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봬요. 네,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많은 화초와 또 이렇게 다육이, 제1거리대, 제2거리대부터 옥상까지 많이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살이고 무슨 초파리고 파리고 하나도 날아다니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제가 만드는 초강력, 네, 그 영양제에 들어가는 물질 때문에 벌레가 하나도 꼬이지가 않습니다. 이 영양제, 아주 강력한 이 영양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벌레 퇴치도 되고, 네, 이렇게 아이들을 싱싱하게 아주 반들반들 이쁘게 키워주는 그런 영양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러 갑니다. 고, 고! 네, 짜자잔! 드디어 공개를 합니다. 강력 영양제. 이보다 더 강력한 영양제는 있을 수가 없다. 천연 영양제. 네. 예, 제가 써보니까 여태까지 영양제 중에 이게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아주 파릇파릇 건강하게 벌레 퇴치까지 해줄 수 있는 영양제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요, 쌀뜨물이에요. 쌀뜨물. 제가 쌀뜨물 꼭 쌀을 씻을 때한 번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물을 이렇게 봤는데요. 거의 한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 나와요. 요게 한 2.5리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제일 먼저 이제 이게 이제 좀 영양제는 좀 약간 삭혀야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발효시킬 때는 설탕하고 소금을 좀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설탕 한 스푼, 소금 한 스푼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고 좀 저어줍니다. 이렇게 뭐 주걱 같은 거를 저어도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저어도 되고요. 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또이 강력한 살균 퇴치제 EMAC. EMAC은 이것도 발효액이잖아요. 천연 발효액이에요. 이것도 참 EMAC은 제가 작년부터 쓰고 있는데 참으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거지할 때도 좋고 또 이렇게 빨래할 때도 좋고 또 화장실 청소할 때도 냄새가 전혀 안 나고 벌레가 없어요. 일단은 이 EMAC을 쓰면. 그래서 영양제에도 EMAC을 쓰면 살균 소독까지 되면서 영양까지 되는 EMAC을 넣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한 100ml 정도만 넣어요. EMAC. 이 2리터나 2.5리터 정도에 100ml 정도 이렇게 EMAC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발효가 되면서 살균까지 돼요. 초강력 영양제. 여태까지는 제가 이렇게 쌀뜨물하고 EMAC만 넣어서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천연 영양제이긴 한데 이거보다 더 초강력 영양제를 만들어 보려고 제가 이렇게 수시로 과일 먹을 때 바나나 모아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브로콜리 밑에 잘라놓은 거고요. 위에는 먹었고요. 브로콜리 잎 같은 것도 이렇게 놔뒀고, 또 이제 파도 있잖아요. 좀 먹고서 남은 거. 파는 뭐 이렇게 요 파란색 부분에 특히 칼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영양이 많고, 하얀 부분은 비타민C가 많고, 뿌리 부분도 굉장히 영양이 많잖아요.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파를 조금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바나나도 이렇게 먹다가, 바나나는 진짜 칼륨, 칼슘이 풍부한 거 아시죠? 이렇게 바나나도 먹던 거 모아놨다가, 비닐에 넣어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런 거는 다. 비닐에 넣어두면 이렇게 상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런 거 브로콜리 뿌리 이렇게 넣어주고, 아이고, 네. 그 다음에 무 있잖아. 무도 먹다가 조금 이렇게 꼬리 부분 남겨놨다가 비닐에 담겨놨다가 이렇게 담아요. 모두 사람의 면역력이 좋은 그런 야채와 과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과일 중에서 사과. 사과는 엄청 면역력 강화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좋다는 거 아시죠? 사과. 뭐 오렌지 있으면 오렌지도 넣어도 좋으신데 제가 지금 오렌지 껍질은 없어요. 네, 이렇게 과일 껍질, 네, 요거 사과 껍질, 바나나 껍질은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파. 파는 뿌리, 초록색 부분, 하얀 부분 모두 영양이 골고루 다르게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뿌리가 참 강력한 그런 영양제를 갖고 있는데 뿌리는 제가 지금 파를 집에서 좀 키우고 있어가지고요. 뿌리는 지금 넣지를 못했지만 흰 부분하고 파란색 부분에도 굉장히 영양이 많아요. 네, 요거는 이제 브로콜리 뿌리하고 잎을 씻어서 가져왔고요. 네, 요런 아이들이 영양 성분이요. 식물에 뿌리를 형성하는데 또 줄기를 형성하는데 잎을 형성하는데 모두 사람 몸에 좋듯이 사람의 뼈에 좋고 또 혈액순환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듯이 이 아이들은 사람에게 좋은데 식물과 화초와 달걀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요거를 이렇게 삭혀놔요. 항상 삭혀놨다가 병에 담아두면 더 좋아요. 병에 담아두셨다가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봄 같은 때는 영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봄 같은 데는 한 10대 1 정도로 타서 줘요. 물 1리터에 100ml 정도 타서 주고, 뭐 겨울 같은 때는 조금 영양이 그렇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또뭐한 500대 1 정도로 희석해서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영양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봄 시기에 이런 초강력 천연 영양제를 만드셔서, 여러분도 병에 담아서 한 일주일간 삭혀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그냥 주시면 안 되고요. 영양이 너무 많아 버리면 이 아이들이 모든 게 가하면은 또안 좋잖아요. 그래서 물을 꼭 희석해서 1리터당 한 100ml 정도 희석해서 꼭 주셔야 저 아이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다육이와 식물과 화초를 최대로 많이 키우는 시절이잖아요. 요 시절에 이런 초강력 천연 영양제, 예, 벌레 퇴치도 되면서 영양도 되면서,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또 지금쯤이면 상추나 고추 뭐 이런 거 야채를 많이, 토마토, 오이 뭐 이런 거 많이 집에서도 요즘에는 베란다나 옥상 텃밭에서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거 희석해서 주시면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 지금 오늘은 조금만 넣어볼게요. 뭐냐면 막걸리 먹다 남은 거 있잖아요. 막걸리 먹다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이거는 막걸리는 좀 냄새가 날 수가 있으니까 찌꺼기를 한 물을 이걸 한가득 따가지고 이렇게 좀 이게 좀 양이 많으면 좋죠? 한가득 따서 한번더 주시면 그것도 좋아요. 막걸리. 네, 그러면 냄새가 덜 나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이엠액도 들어가 있고, 네, 쌀뜨물도 들어가 있고, 또 과일 향이 저희한테 향기를 주잖아요. 그래서 과일 향 이런 거에 묻혀갖고 막걸리 냄새는 거의 안 나거든요. 그리고 막걸리를 이렇게 찌꺼기, 그냥 거의 먹은 찌꺼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한가득 타서 이렇게 부어주면 요게 또 막걸리가 또 네, 인삼과 칼륨과 네, 질소. 이렇게 식물의 뿌리와 잎과 꽃에 영양을 주는 그런 막걸리가 또 한참 들어가 있죠. 초강력 영양제, 천연 영양제로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천연 영양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될것 같고요. 일주일 후에 물에 희석해서 타서 식물들한테 이렇게 물줄 때쯤에서 이렇게 듬뿍듬뿍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좀 써가지고 아유 좀더 만들고 싶다 하면 쌀뜨물을 좀더 첨가하셔도 되고 야채를 좀더 첨가하셔도 돼요. 중간중간에. 네. 오늘은 정말 저는 이제 이보다 더 이상 좋은 영양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이 영양제만 만들어서 쓸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가진 영양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못 만들어 쓰시면 안 되겠죠?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요. 진짜 쉽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예쁜 다육이와 꽃들로 네, 스트레스 풀리는 거다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요.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 되세요.